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가정 면회가 금지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려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병원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정다운 가곡과 흥겨운 가요는 지친 환자들의 마음을 보듬습니다. 경남 오페라단의 매개로 구성된 성악 전문 예술단체 아토 오페라 앙상블이 경남 메세나의 후원으로 마련한 무대. 특히 이런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 소외감으로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음악으로나마 위로의 선물을 드리고자 오늘 이 연주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1년 넘게 면회객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문을 하더라도 유리벽을 사이에 둔 면회만 가능해 설날이나 추석, 어버이날에도 환자들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금 외박도 안 되고 외출이 어려워서 많이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쯤 면회객과 환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면회도 못 오고 집에도 못 가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급합니다.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가 잔잔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